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의 울진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 시작돼서 빠르면 내년 초에 개장합니다. 울진군은 울진 마리나항이 문을 열면 300척의 배를 대거나 관리할 수 있고 해양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바로 옆에 조성된 마리나항입니다. 요트나 소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뒤쪽엔 8만여 제곱미터의 백사장을 메어 조성한 대규모 육상 보관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울진군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한 것입니다. 2단계로 울진군은 관리 건물과 해상 계류장, 해양 체험 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3층짜리 클럽하우스와 그리고 2층짜리 수리 보관 시설, 그다음에 해상으로는 한 150층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 공사가 끝나면 후포 마리나항은 305척의 선박을 댈 수 있는 규모로 커집니다. 보관 시설 규모로는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큰 것이며 연료 보급을 위한 주요 시설도 들어섭니다. 울진군은 기반 시설 조성과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요트 운항 체험과 윈드서핑 등 해양 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수리 시설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전문 인력 양성도 되고, 그다음에 이 마리나에 대한 기반 조성이 됨으로써 후포에 많은 관광객이 오므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 후포항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울릉사동항과 포항형산강 하구에 마리나 시설이 3곳 더 설치돼 경북 동해안의 마리나 시설은 모두 8곳, 계류 시설 규모는 541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